열심히 준비하신 합창단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 욕심과 시기 질투 또 이런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이 이게 매일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 달에 한 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 그냥 먼지가 마음에 쌓이고 이러듯이 낙엽도 매일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떨어지기 전에 살짝 절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 기도는 뭐이라고요? 매일 오는 거예요. 왜 오세요? 절에 와서 아무 기도 안 하고 아무 절을 안 해도 절에 오면은 다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돼. 우리는 매일 절에 게을러가지고 매일 절에 못 오니까 아예 머리 깎고 여기 와서 살아. 내 마음이 용렬하고 또 너희 나한테 해코지라면은 마음을 잘 풀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작고 그리고 깨어나가지고 아예 나는 여기 와서 살아버려. 여기 와서 우리 보살님들은 부지런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 크고 또 번뇌 마음에 일어나는 그 불을 잘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서 집도 있고 절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는 집도 없고 절밖에 없어. 죽으나 살아 나는 절에서 살아요. 이게. 그래서 매일 오는 것이 가장 좋은 게 몸뚱아리가 매일 못 오면 뭐가 와야 돼요? 마음이 와야죠. 신심이 항상 절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항상 기도하고 부처님한테 예배하고 이것이 늘상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모든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부처님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만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망가지고 소중하고 가치 있고 행복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네, 신중기도는 자기가 지키고 싶은 것을 지키는 거라고 이렇게 하셨죠?
자기 아들, 딸, 하는 일, 건강, 부처님 이런 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전부 다 변화한다고 했어요. 바뀌는 거지. 자꾸 바뀌죠. 사랑도 변하고 돈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전부 다 바뀌는 거예요. 지키기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돈도 지키기 어렵고 사랑도 지키기 어렵고 신심도 지키기 어렵고 믿음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믿음이 부처님이 저버려서 그 일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그런 의심과 화가 일어난 거예요. 절에 댕겨서 뭐하냐, 부처님 믿어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밑에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세상이 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 그때마다 하음성중같이 그 의심이 일어날 때마다 눈을 부릅뜨고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을 품고 칼을 들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꿋꿋이 지켜나갈 때 그때 이게 깨우침이 오고 가피가 오고 그리고 절대 꺼지지 않는 이게 등불이 자기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 그 가르침 따라서 오늘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그걸 벗어나면은 그걸 벗어나는 순간 이게 짝퉁되는 짝퉁 짝퉁 기도 짝퉁은 처음에는 비슷해도 조금만 지나면 색깔이 변하고 구부러지고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비슷하게 신배장구 대달하니 하음성조 하는 것 해도 세월이 지나면은 이게 부처님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기도한 그 기도는 점점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복이 쌓이고 욕심에 사는 그 짝퉁 기도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마음에 구기짐이 생기고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부처님 따라 부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처님처럼 한번 해볼게요. 부처님처럼, 진리에 따라, 최선을 다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래서, 저 맘대로 하지 말고, 욕심 따라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응? 부처님 따라서, 부처님처럼, 진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라. 그것이 제일 행복하는 길이에요.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결제를 했지요. 그래서 결제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저 등을 잘 모셨어요. 저 등은 이제 내년이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조계사 신도들이 전부 다 모이는 날이 1년에 두 번이라. 가을에 한번 모참 겨울 봄에 한번 모이고 방생 또 가을 우란문절 끝나고 한번 모이고 이렇게 모여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신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총동원해서 모이는 날이라. 그때가 언제라고요? 방생 때. 방생 때 총동원해서 모이는 때가 방생 때. 전부 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저희들이 하은것 때 가서 힘을 주고 빛을 주고 용기를 준 서사마의 삼존불이 엊그제 백일기도 해양을 했어요. 백일기도를 해양을 했는데 광명이 해양하는 날 햇빛이 촤악 이렇게 부처님한테 비쳐가지고 그 백일기도 가시던 분이 전부 다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하늘로 왔단 말이에요. 봉은사 신도님들이 가서 또 기도했을 때도 그렇게 햇빛이 촤악 비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핸드폰에 받아왔는데 못 보여줘가지고
보고 싶으신 분은 아침 기도하러 가면은 그 서산마을 삼중분에 햇빛이 쫙 비치는 그 광경, 햇빛이 비치면은 그 눈먼 부처님이 미소를 싹 이렇게 피우는 그 우리나라 제일 잘생긴 남자의 미소를 볼 수 있나 보려면은 그거예요. 자, 우리 구고문 같이 얼굴이 쫙 땅땅하게 생겨가지고 쫙 피어나는 미소가 그 미소를 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든든해져요. 용기가 생겨. 그리고 야, 나도 수행해서 저런 미소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원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전체 힘을 모아서 그 서산마을 삼중분을 해가지고 그 서산마을 삼중분이 발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산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주차장도 더 따듬고 집도 더 짓고 그리고 스님들도 같이 하고 계속 협력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보살님들은 그때 갔다 오고 끝이지만은 나는 그 이후로도 다섯 번도 더 갔어. 시작하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천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천일 동안 저희들이 계속 지원해서 그 서산마을 삼중분이 진짜 국민들의 마음속에 확 희망이 되도록 저희들이 천일 동안 앞으로 제대로 된 그 저희들이 한 일이 제대로 된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이제 할 겁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올해는 방생 때는 올해는 어떤 해냐? 임진년이에요. 올해 20년, 60년 만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년이 어떤 년이냐 이러면은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 임진해연자야. 여자연자가 아니고 임진년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임진년이 어떤 임진해가 어떤 해냐 하면은 임진해가 어떤 해냐 하면은 임진왜란 일어난 해가 임진년이에요. 임진왜란 일어난 해가 오늘 내년이라. 그래서 내년에는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있는 해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야. 그렇죠? 임진왜란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고요. 경복도 불타고 전부 다 난리가 나고. 반대로 생각해봐요. 일본 놈이 쳐들어왔는데 그걸 전부 다 사로잡았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일본님이 쳐들어온 배를 타고 일본으로 쳐들어가서 도리어 우리가 거기를 다 뺏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임진년은 어떻게 되겠어요? 임진년은 우리나라한테 우리 영토가 두 배, 세 배로 커진 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임진년 되는 그 해에 임금님한테 10만 병 군인을 양성해야 됩니다. 미리. 그렇죠. 미리 군인을 양성하면은 이 나라가 크게 부국강병해집니다. 이런데 그 많은 신하들이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뭔 쓸데없이 군인을 양성하냐 이래가지고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내년은 어떤 해냐.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은 큰 성공이 있는 해라. 미리 준비가 없는 사람은 뭐 하는 해예요?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해지. 임진대란이 일어나는 해라.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용이 성천하는 해고 준비를 안 한 사람에게는 뭐예요?
홍수, 비바람, 이 확 쏟아지는 해죠. 그래서 내년에 용을 뭐라고 했냐면은 흑룡이라 이래요. 까만 용이라. 황룡도 아니고 청룡도 아니고 백룡도 아니고 뭔 용이라고요? 까만 용이라. 까만기 음력이 싹 떨어지면은 하얘고 파랗게 변해가지고 누런 용이 돼서 하늘로 청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해가 어느 해냐면은 언제라고요? 내년이라. 내년이 언제부터가 내년이에요? 동지부터.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를 우리는 하지라 그래요. 해가 가장 낮게 떴을 때를 뭐라고 해요? 동지. 동지가 되냐면은 새로운 해야.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되는 해가 그때가 언제냐면은 동지라.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면은 동지가 그 해의 첫 해예요. 첫 해. 그래 이제 동지 때부터 뭐가 살아나요? 저놈 용이 오늘부터는 딱 물속에 엉크르고 있다가 동짓날부터 동짓날 새벽에 잘못 오면 조심해야 돼. 용한테 물려서 죽을 수도 있어. 동짓날 새벽 잘 오 새벽에 와서 조심조심 다니셔야 돼. 용이 확 물 수도 있으니까. 작년에 반야 용선 때 안았더만은 비가 그렇게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저 용은 하늘로 승천하는 용이에요. 예, 반자신경에 뭐라고 하냐면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고한 것을 보고 일체 고난을 전부 다 여겼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죠. 관자재보살 오온이 고한 것을 보고 이 세상에는 관자재보살, 부처님께서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다섯 가지가 뭐냐면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흰색, 요런 게 색깔이. 색깔이 몇 가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색수상행식, 불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요. 저 용이 색깔이 다섯 가지 색이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그 색깔 다섯 가지 용을 전부 다 공항에 봤다. 그러니까 색깔이 전부 다 까만 것도 파란 것도 빨간 것도 전부 다 하나로 봤다 이거예요. 하나로 본 게 뭐냐면은 까만 양도 길 잘 들이고 하얀 양도 길 잘 들이고 파란 양도 길을 잘 들이고 전부 다 길을 잘 들이는 그런 깨우침을 얻었다 이래 말이에요. 그래서 파란 해나 까만 해나 흰 해나 노란 해나 관계없이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난을 다 다스렸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반야신경에.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고한 것을 보시고 그리고 모든 용을 다 다스리고 그리고 고난으로부터 전부 다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까만 용, 흰 용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있는 사람, 스님하고 상관없이 열심히 기도 잘하는 사람, 남편하고 상관없이 사랑을 잘 지키는 사람, 예? 그 다음에 돈하고 상관없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게 상관이 없어. 까만 거, 파란 거, 노란 거, 뭔 상관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고난이 그 사람을 힘들고 어렵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매일 열심히 잘할 수 없어요. 그렇죠? 매일 하다가는 절단 나는 거야. 그래서 하루는 쉬고 5일 열심히 일하고 이틀 쉬고 그러잖아요.
일주일 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이라. 그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어. 밤낮도 상관없는 거죠. 오운이 구한 것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부처님처럼 매일 열심히 하는 게 최고지. 그렇지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내년에는 미리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내년에는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하는 기도. 대학 입시 기도도 언제 해야 돼? 봄에. 봄에. 내년 계획도 언제 세워야 돼요? 미리. 아픈 사람은 건강검진도 언제 해야 돼요? 미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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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어떻게?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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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해라. 그러면은 비가 많이 오거나 태풍이 많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뭐가 오거나 전부 다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다 복이 되는 그런 해가 바로 내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 등을 쳐다보고 저 일광보살이에요. 보살님은 일광보살, 태양을 보살이라. 저 삐쭉삐쭉 나와 있죠? 저 삐쭉삐쭉 나와 있는 것은 어디냐 하면은 서산 마의 삼존불, 한가운데 있는 부처님의 화강이라, 화강.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일광보살이 있고, 저 내년에는 껌은 해라.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태양이 필요해요. 태양이. 그리고 여름에는 반야용선이라 바다를 건너가는 용이에요. 바다를 건너갈 때 필요한 배라. 정월에는 어떤 용이에요? 하늘을 올라가는 용이라. 승천하는 용천. 그래서 자기 기도가 내년에는 꼭 이루어지도록 하는 정월에 정월 기도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제 기간 중에는 토요일 날마다는 저쪽 2층 법당에서 매일 철야 정진을 해요. 그래서 참선하고 기도하고 이러고 또 이게 법당에서 그거 하죠. 참회기도. 참회기도 잘 하고 그래서 이 석 달, 겨울 석 달 동안 춥다고 그러지 말고 다른 절에서는 안 하지만은 석 달 겨울을 우리는 미리 내년 봄에 할 걸 언제 해야 돼요? 미리. 미리 옷 따뜻하게 입고 와가지고 용맹스럽게 기도하면은 우리는 내년은 12개월이 아니라 몇 개월이에요? 15개월. 15개월이라 생각하고 동지 때부터 내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두 달 빨리 열심히 기도하고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 좋아요. 국가축제 때 국가 잘 봤어요? 네. 좋아하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잖아요. 좋은 일을 하니까 야 조계사가 많이 좋아졌다 이러네요. 네, 가서 요새 만나는 마다 인사가 야 조계사가 많이 좋아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인사를 듣겠어요? 아, 우리가 좋은 일 하니까. 좋은 일 하니까 뭐라고 해요? 좋아졌다, 이래야죠. 그러니까 이게 보시도 잘하고, 다들 사람들이 좋아하고 박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 돼.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그게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이죠. 좋은 일을 해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우리의 수행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신세를 덜덜 안 볶고 괜히 자기 신세를 자기가 볶아 몸뚱아리를 그냥 마음을 덜덜덜덜덜 볶아가지고 조용한 방에 앉아서 음악 들으면서 차분하게 참선도 하고 책도 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괜히 가만히 있으면 신세 찬탄이나 하고 괜히 눈물에 질질 짜고 막
자기 신세를 자기가 볶는 거야. 자기한테 좋은 일을 해줘야 돼요. 자기 마음한테 자기 스스로가 뭔 일을 해줘야 돼요? 좋은 일을 해줘야 돼. 어떤 일을 하지 말고 나쁜 일을 하지 말고 뭐 땜새에 혼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니 사니 예? 좋은 일을 해야 돼. 좋은 일. 나한테도 좋은 일하고 나한테도 좋은 일하고 부처님한테 좋은 일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설이 두 번 세요. 한 번은 1월 1일이고 1월 1일 정월. 또 한 번은 언제예요? 동지. 동지를 작은 설이라 아니라 까치설이라 하잖아요. 동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까치설. 그래서 까치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우리 네? 까치설이 까치가 내일이에요? 어제가 까치 까치 설날은 어제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어저께가 까치설이에요. 까치란 것은 뭐냐면은 까치가 오면은 행운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까치 굶어 죽을까 싶어가지고 까치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감나무도 다 한다잖아요. 까치 먹어야 되니까 추수할 때도 꼭 남겨둬요. 까치 얼어 죽을까 싶어서. 네? 그래서 까치설은 보통 얼마냐면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그래서 까치설 그날이 언제냐면은 동지라. 동지가 되면은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는 복을 나누는 그런, 아니 못 사는 사람도 설날은 밥을 먹어야지. 그러면은 동지다 되면은 집에 뭐냐면은 쌀가마가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추수가 끝났어. 콩도 있고 깨도 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날부터 정월 초하루부터 쌀을 얻으러 다닐 수는 없잖아요. 쌀 얻으러 오면은 재수 없다고 주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그 동네에서 미리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나눠 먹으면서 쌀도 주고 이게 콩도 주고 돈도 빌려주고 힘든 사람들 다 이렇게 나누는 날이 언제냐면은 동지라. 그래서 까치예요. 나누는 것이 행운을 준다 이거예요. 행운이 필요한 사람은 동짓날 뭘 해야 돼요? 좋은 일을 해야지. 우리 조계사는 내년에 행운이 필요해요. 조계사는 내년에 뭐가 필요하려고요? 행운이 필요해. 작은 것은 안 돼. 큰 행운이 필요해. 내년은 임진년이기 때문에 작은 건 안 돼요. 재앙이 크게 닥쳐. 옆에 있는 일본놈이 쳐들어온 해가 임진년이라니까요. 큰 일이 닥쳐. 그래서 내년에 큰 행운이 필요해요. 큰 행운이 있으려면은 크게 좋은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우리가 내년을 위해서 동짓날 크게 좋은 일을 좀 하자. 크게 좋은 일. 그것이 뭐냐. 이제 동짓날 팥죽만 나눠주지 말고 요새 팥 못 먹어서 죽은 귀신도 없는데 옛날에는 팥 잘 먹도 안 하는데 요새는. 예?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동짓날 기해서 좀 더 좋은 일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자. 서울 시민들이 부처님이 좋아지도록 조계사가 좋아지도록 좀 좋은 일을 해보자. 주의심이 돈 내세요. 좋은 일 하게.
야, 내가 돈이 어디 있냐. 내가 돈은 없어도 돈통 들고 나가서 내가 모금할 수 있다, 내가. 내 노력 봉사로. 그래서 우리가 될 수 있는 대로 합심해서 이게 모금도 하고, 뭣도 하고, 연탄도 사고, 쌀도 사고, 김장도 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 예? 빚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좀 덜 먹고, 우리가 좀 덜 쓰고, 우리 설을 세야 될, 진짜 설을 세야 될 이웃들에게 배추도, 쌀도, 또 연탄도 나누고, 이게 치료를 못한 어린 아이들한테 치료비도 좀 보태주고, 이렇게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동지 때부터 언제까지 설, 정을 설 때까지 좀 적극적으로 좋은 일을 좀 하자. 그래야만이 내년이, 1년이 내 생각에 편할 것 같아, 1년이. 그리고 그런 좋은 일을 하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년에 큰 행운이 우리 절에 올 것이다. 이렇게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최선을 다하면은 부처님처럼 진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은 그런 좋은 일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제일 진리에 따라서 사는 길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동지 때부터 뭘 하기로 했어요? 좋은 일. 그러니까 다들 돈통 들고 전부 다 서울역에 가서 모금도 하고, 아니 구시군도 하는데 종회사는 왜 못하느냐. 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역 앞에 가서 이게 박스통 들고 다 돈 모아서 좋은 일을 하고 일하는데, 왜 조계사 신도들은 구시군에 돈 넣고 교회 하는데 돈 넣고 돈 넣는 기계냐. 우리가 우리도 돈통 들고 나가서 다 부처님도 알리고, 예? 좋은 일도 하고,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회 나가서 좋은 일 하자. 그런 기도를 하는 날이 언제예요? 동지. 좋은 기도하는 날이 동지예요. 요새 귀신은 하도 팥을 마다 싸가지고 팥을 겁을 안 내. 뭘 겁을 안 낸다고요? 팥을 겁을 안 내. 요새 귀신이 제일 겁내는 거는 사람이 입으로 씹는 거라. 나쁜 귀신 이렇게. 에? 그래서 나쁜 말 듣는 것이 요새는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좋은 말을 들어야 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좋은 말을 들으면 그 좋은 말이 전부 다 애군을 없애주는 거예요. 애군을 없애주는 것이 팥이 아니라 뭐라고요? 좋은 말을 듣는 거야. 야, 저 여자 괜찮아. 보기는 저래도. 진국이야. 진짜 신심도 있고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람이 넓고 깊어. 이 말 들으면은 이 말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라. 애군이 그 제일 뭘 안 무서워하고요? 팥을 안 무서워하고 그걸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조계사 전체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기간을 정해놓고 동지 때부터 마음속에 좋은 일이 좋은 마음이 생겨서 좋은 일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새해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동지가 뭐이라고요? 그렇죠. 까치설이라. 까치를 미게 살리는 거죠. 행운을 주는 까치. 그것이 누구냐면은 우리 이웃들이라. 우리 이웃들에게 빚내서는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덜 먹고 덜 쓰고 좀 춥더라도 우리가 노력해서 그런 걸 하게요. 좋지요? 네.
동짓날 퍼뜩 와서 절 세 번 하고, 예? 세 번 가지고는 안 되겠네. 여기 세 번 하고, 저기 세 번 하고, 저기 세 번 하고, 아, 보내야 돼. 퍼뜩 세 번 하고, 빨리, 예? 3주 동안 기간을 좋은 일을 하려고 해요. 동짓날 아침 9시부터 저녁 오후 1시까지 신부장구 대다리만 맵다 애우지 말고 기도 퍼뜩하고, 예? 기도 퍼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한테, 예? 편지도 쓰고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그 다음에 잘못한 게 있으면 동짓날 기회에서 미안하다 용서를 바란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잘못한 놈 있으면은 용서를 안 빌어도 내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용서도 하고, 예? 그리고 또 아 나는 잘못하겠다 이러면은 동지 때 쌀도 몇 푸대 사서 부처님한테 올려주면은 우리가 쌀도 다 나눠주고, 팥도 올려주면은 팥죽도 써주고, 돈도 내주면은 돈도 다 우리가 나눠주고, 또 직접 하고 싶은 사람은 동지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아들도 주고 아빠도 주고, 예? 야 내년에는 엄마가 착한 엄마가 되려고 한다 하면서, 예?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착한 엄마라고 불러다오 내년에는, 이렇게 내년 동지 설날부터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게끔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해요. 그래야만이 우리 이 나라가 까치가 우리 이웃이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해지니까.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겨울이 끝이 왔어요. 덜 자란 배추라도 다 걷어들여야 돼요. 다 덜 익은 배도 다 걷어야 돼. 이게 더 놔두면 더 크겠지 이렇게 욕심 부리면은 삶이 망쳐지는 거예요. 이제 동지가 다가왔어요. 그래서 올해 자기가 계획하고 올해 마음 먹고 이런 것들을 안 됐지만은 안 된 그대로 마음속에 다 받아들여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임진년을 향해서 아쉬워하고 미련 가져봐야 뭐 하겠어요. 아쉬워하고 미련 가지지 말고 이제 동지가 겨울이 끝이 와서 동지 때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낮이 점점 길어지는 거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거예요. 동지 때부터. 그래서 동지 전에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것들 전부 다 풀고, 그리고 안 좋았던 것들 전부 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전부 다 풀고, 그리고 내년 한 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끔 보살님들이 열심히 부처님한테 기도하고 마음 나누고 참회진을 왜 해요? 입으로만 참회진을 하지 말고, 응? 옆에 사람한테 말을 해야 돼. 아 미안하다 잘못했다. 부처님한테는 안 해도 돼. 부처님은 다 이해해. 부처님한테는 안 해도 다 부처님은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잖아요. 이렇게 부처님이 덜 된 인간들한테 아 미안하다 용서하라 이렇게 자꾸 해야 서로가 내 마음이 편안하고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지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잘 기도를 해주시면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한테도 내년에는 꼭 저 사진을 핸드폰을 찍어가지고 꼭 보내줘요. 꼭 보내주면서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내년에는 흑룡의 해니까, 흑룡의 해가 어떤 해냐? 임진왜란 일어난 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좋은 일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닥쳐서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 미리 해야 된다. 공부도 어떻게 해? 미리, 사업도 미리, 건강도 미리,
사랑도 미리 할 수 있도록 전부 다 잘 저 핸드폰을 꼭 찍어가지고 꼭 보내주고 그 밑에다가 미리 부처님이다 이게 미리 용이고 그렇게 꼭 잘 깨우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당부를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노래 한번 부르고 마칠게요. 정진하세 정진하세 대한민국의 중심, 생활의 중심, 감사합니다.